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뒷말이 나왔는데 차정승 기자와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일정이 많았죠, 차 기자? 네, 오늘 공식 일정만 모두 5개였습니다. 오전에는 9시 반에 당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이후엔 소속된 상임인 국방위 전체회의와 오후에는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후 저녁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영화 봉오동 전투를 단체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일정만 보면은 단식을 7일째 하는 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일주일 굶으면은 이게 활동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바로 이런 그 점 때문에 여권과 뭐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는 아, 이 대표가 진짜로 이게 단식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어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대표가 뭔가를 이렇게 집어서 들었는데 손을 밑으로 내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밖으로 캡슐을 뭔가 던져버리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 소금을 입에 털어 넣으면서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이는데 잠시 뒤요. 예. 아, 뒤를 살피던 모습을 보이다가 방금처럼 네, 손에 쥐고 있던 거를 입에 넣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귀를 잡네요. 네. 예. 이제 뭐 다른 분들과 얘기하면서 물을 마시고 이게 기침까지 사례가 걸려서 기침 까는 모습까지 이 영상에 바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표가 뒤를 돌아서 지금 먹었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게 먹으려고 했다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대표가 먹은 게 뭡니까? 네,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 유튜버에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 그분의 주장인데요. 이게 영양제를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대표의 단식이 그러면 거짓 단식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대표 측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변비약. 입니다. 변비약이요. 이게 단식을 초반에 했을 때는 변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했는데 지금은 소금과 물만 먹고 있기 때문에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단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변비가 걸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종종 약을 먹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변비약을 드신다면은 뭐 그냥 변비약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할 텐데 저렇게 이제 뒤돌아서 먹다 보니까 저런 논란들, 오해를 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네. 어쨌든 7일간 단식하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대표도 이런 그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듯이 오늘 현장으로 취재온 기자에게는 직접 마시고 있던 보온병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맛 좀 보고 가시죠. 온수죠? 제가 마셔도 돼요? 제가 한번 경증하는 건가요? 보험병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꼭 평범한 물이죠. 제가 많이 마셔봤던 그. 네. 뭐 직접 또 이렇게. 야, 처음 드셔보는. 아, 그래요? 네. 그건 뭐 제가 검증하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잘 드립니다. 어쨌든 저 장면으로 보온병 안에 뭐가 있는지는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된 건데 자, 이 대표가 지금 당뇨가 있다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당뇨가 있기 때문에 단식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복수의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건강이 좋은 상태라면은요, 이 물과 소금만으로 5일에서 7일 정도는 버틸 수가 있는데 이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보다 더 빨리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공복이 오랜 시간 유지될 경우 당연히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하게 위험한 상황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대표도 회의에서 이 말수가 좀 줄거나 뭐 집중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건강 이상 조짐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검찰 조사를 이제 다음 주에 받겠다고 했는데 가능할지 그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